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번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팀 평가 시청해주신 분들에서 팀 평가 해드릴게요. 팀 평가는 조금 여러분들 팀이 쌓여야 제가 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뭐, 열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해 부탁드리고. 자, 팀 평가 신청 방법은, 주소창에 여리형.com. 자, 주소창에 여리형.com 오시면, 여기 피파4에 보시면은, 팀 평가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신청 방법이 있거든요. 양식에 맞게 사진하고 자기 거 그런 거 해주세요. 참고로 레토 열이형 팀 평가 후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글인데 자 열이형이 팀 평가 해준 대로 했더니 등급이 세무 3부에서 세무 1부로 올랐습니다. 여령 짱짱. 9월 8일 수정했대요. 지난달에 현재 프로 3부. 아 축하합니다. 역시 팀 평가 좋고요. 자 유나 아빠님 한번 볼게요. 유나 아빠님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네. 구단 가치 5,400. 첼시 올스타. 플레이 스타일은 역습 연계. 발락 굴리트 위치 좋으면 크로스 올려요. 선수를 볼 줄 아네, 그쵸? 프로 3부. 기타 내용. 현재 4200만 PP가 있는데 선수를 업그레이드 될지 아니면 다른 선수를 교체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TT 디사이 급여로 패스. 골키퍼 쿠르투아는 안 써용.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이분 첼시니까 첼시 쪽밖에 못 쓸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또 있겠네요. 그쵸? 첼시 올스타다 보니까. 자 자동화 설정 먼저 봅시다. AI 자동화 커스텀 공중볼 중간 자동 자동 크로스 수동. 크로스를 또 발롱도르 써도 괜찮네요. 발롱도르 후보까지 해도 괜찮겠다. 그거 좀 되게 신현 아빠님. 보시면은 크로스 지원 수동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본인이 크로스 지원 수동으로 해서 괜찮다 삑사리 잘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쓰셔도 되고 나는 좀 삑사리가 난다 이 크로스가 수동하니까 좀 어렵다 그럼 중간 또 추천해 볼게요. 이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본인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침투 잘 돼 있고 쓰리백이네 쓰리백 넓은 지역으로 잘 해놨고 1313. 잘 해놨고. 얘네 그걸 안 해놨네?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그걸 안 해놨네. 아, 이거 해놓은 건가? DB가 그거냐? DB가 공격 참여, 안함 그거냐, 이거? 전술. 나도 이걸 솔직히 헷갈려갖고. 잠깐만. 개인 전술. 안 해놨네. AS1을 안 해놨네. 맞네. 얘네 후방시 뒤에 대기 안 해놨네. 후방시 뒤에 대기 안 되면 수비수 모자라서 역습에 털리지 않습니까? 하미레스 칸테. 후방시 뒤에 대기를 추천하는 편이고 얘네가 키가 작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발락 한번 볼까? 발락? 발락 대인수비 얼마냐? 발락 대인수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발락이 대인 수비가 81 엄청 좋네. 가로채기 82. 지금 이렇게 해놔도 나쁘진 않은데 저 같으면 추천하는 게 첼시니까 더브라위너 쓸 수 있잖아. 발락 자리에 더브라위너를 쓰고 하밀레스나 캉테 중 하나를 빼고 발락을 밑으로 내리면 애들이 훨씬 수비형 미드필더가 탄탄해지죠. 헤딩도 많이 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하밀레스 옛날에 썼었거든요. 키 작은 게 좀 단점인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굴리트도 내릴 수 있겠죠. 다른 손을 쓴다면 그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덕배도 있으니까 덕배 첼시에 있다가 저기 무리뉴가 내쫓았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데 갔다가 맨시티 갔죠. 바로 맨시티로 임대해줬나? 아닌데 어디 다른 데 들렸다가 맨시티 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거 한번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내 얼굴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화면 조금 옆으로 옮겨줄게요. 자 크레스포 3카 굴리트 2카 발락 2카 아자르 2카 3카 3카 5카 3카 3카 5카 2카 뭐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쿠르투아는 아까 뭐 안 쓴다 그랬죠. 쿠르투아 안 쓴다 그랬고. 그리고 굴리트 같은 경우는 굴리트는 최전방도 좋지만 중간에서 잘라먹고 몸싸움하고 중거리 슛 때리는 느낌이 양말이다 보니까 양말 패스도 좋거든요. 굴리트 여기다도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재능 낭비가 있어요. 굴리트를 여기다 놓거나 뭐 여기다 놨을 경우 굴리트가 중간에 만져준 것도 없어요. 잘라주기도 하고 올라오면서 양발로 패스도 뿌려주고 거기다 양발로 가마차기나 중거리 슛까지 때려주면 굴리트가 여기 쓰면은 뭐 수비적인 측면이나 그런 피지컬적인 측면을 반밖에 못 쓰잖아요. 수비적인 측면 아예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굴리트는 좀 더 밑으로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 자리에 다른 선수 뭐 아자를 쓰든가 아니면 첼시 출신 또 누가 있을까? 토레스 나는 안 써봤는데 토레스도 침투가 오지대. 그래서 토레스도 한번 써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제브체구 투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방법도 있고. 하여튼 이분이 근데 스타일이 굴리트하고 지금 발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연계 스타일이야. 연계 스타일 지금 보면은 역습민 연계죠. 다 보면 전부 다 선수가 패스가 다 좋은 선수거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짧은 패스나 시야가 낮은 선수를 쓰면은 갑자기 연계가 막 끊기는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생각해서 조금 수정을 해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비 강화. 디에고 코스타는 좀 별로지. 자, 그리고 이 스리톱은 이제 풀백이 없다 보니까 크로스 측면이 완전 탈탈 털릴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풀백이 없으면 탈탈 털려서 잘 못하겠던데 요거는 내가 본인 스타일을 모르니까. 본인이 그래도 수비 잘하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경기를 해서 보면은 이제 승급 못할 때 그러면은 게임당 몇 실점 하는지 체크를 잘해야 돼. 게임당 뭐 2실점, 3실점 꼭 실점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수비 라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바꾸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지금 뭐 1-0으로 진다. 아니면 뭐 0-0으로 무승부가 많이 난다. 이런 식이면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팀 평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래도 팀이 첼시다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제약 사항이 많죠.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어쩔 수 없겠죠. 자, 산드로님 볼게요. 예, 전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우리 산드로님은 구단가치 9,700 바르샤 팬심. 자, 플레이 스타일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가 두 명의 수비와 공밀이 볼 점유율 높인 다음에 공격수한테 패스 역습은 역습 플레이. 볼 점유율 높인 다음에 역습하는 플레이. 그럼 역습이 아니고 지공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미프로 1. 자, TT 블랑 같은 좋은 선수 있지만 바르샤는 느낌 나게 팀 짰어요. 충분히 성능 좋아요. 충분히 성능 좋은데 세미프로 1? 게임을 많이 못한다고 하니까. 포메이션은 4-2-1-3. 자동화 설정은 죄송합니다. 모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뭐 이게 사진 이거 사진 하나 달랑이야? 그래도 뭐 사진 뭐 잘 찍었네. 자, 슈테켄, 푸욜, 피케, 세메드, 쪼르디 알바, 마스체라노, 비달, 진유, 앙리, 메시, 네이마르. 일단은 뭐 팀 자체는 괜찮아요. 팀 자체는 잘 짰고, 뭐, 내가 추천을 한다면, 이건 전술도 안 나왔고, 뭐, 딴 것도 안 나와서,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저도 원래 이걸 썼어요. 나도 원래 이 포메이션 썼었는데, 이제 RW인데, 저는 과감하게 이걸 좀 바꿔서, 이분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개인 설정을 어떻게 해놔서 뭐 해놨는지 알 수가 없잖아. 뒤에서 침투인지, 가운데 덱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힘든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제 여령 전술이 있는데 여령 전술 여령 추천 포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좀 바꿨어.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거의 비슷해. 크게 안 달라요. 나도 저렇게 썼어.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바꿨냐.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쓰고 RAM 두 개를 쓰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ACM, ICM으로 별 차이가 없어. 나도 처음에 더블 볼란치 썼는데 이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 생각보다 없더라고. 피파포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RS, LS를 쓰는데 LW, RS, LS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요렇게도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볼게요.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맞을 수 있어. 본인한테, 초보한테는 특히. 지금 뭐 이렇게 3톱 스트라이커 3명으로 쓰는 프로 선수나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따라해보지 안 해봤을 텐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추할게요. 유튜브에 가면 여령 전술 검색하면 나오는 거 있는데, 전술하고 한번 따라해봐. 은근히 초보한테는 굉장히 잘 맞게요. 특히 침투형으로 완전 좋아요. K는 뭐 비싼 거 써요. 비싼 거 모를 땐 비싼 거 쓰는 게 짱이고. 왜냐면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서. 자, 그 다음에 하극사님 볼게요. 자, 하극사님은 아이고 지금 보시면 사진이 다 뻥났죠. 지금 사진을 이거 다 첨부파일로 넣어야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 했나봐. 이거 자동화 설정 말고는 알 수가 없네. 구단같이 3억이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토트넘, 토트넘 클럽이라고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어. 뒤 살짝 보이긴 하는데 깝깝하네요. 이분은 다시 올려주세요. 사진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봐드릴게요. 일단 자동화 설정은 지금 올려놔 있으니까 자동화 설정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동화 설정, 자동화 설정 수동, 낮게, 자동, 슛방 자동. 크로스는 중간으로 하세요. 크로스 지원은 무조건 중간으로 하고, 이분 지금 수동한 거 보니까 패드인 것 같은데, 패드면 전력증도 켜기, 이것도 괜찮아요. 켜기. 크로스는 꼭 중간으로 하고, 크로스는 꼭 중간. 자, 순경은 안 하고, 크로스 역사 음압해 선수로 크로스로 헤딩. 크로스로 헤딩하는 스타일이구나. 크로스로 헤딩하면 크로스를 더 중간으로 해야지. 자동으로 하면 안 되지. 이동형 잘 가고, 은바페는 토트넘 아니죠. 17시즌 좋은 선수가 없어서. 오케이. 자, 이분은 사진 다시. 2천만 원 스쿼드 할 때 충전시까지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죠. 밥,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따가 한 7시쯤에. 나 8시까지, 6시 해도 괜찮아요. 어디 갔다 와도 돼요. 한 6시 반에 하든가. 어쨌든 자, 팀평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팀평가 더 원하시는 분은 여령 피파 온라인 여령.com에서 여기다가 팀평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도 여기 잔소리 좀 해줘요. 야, 우리 요원들 다 어디 갔냐. 아, 유주랑 뭐 내가 다 7시에요. 여기다가 좀 댓글 써갖고 여러분 의견들 있으면 많이 올려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땡큐.